이게 아직 저희가 다음 주에 있을 텐데 드릴이랑 타카랑 네, 목공용 본드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포질만 네. 좀 깔끔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 제작하고 그 마감 오일을 저희가 좀 사려고 하거든요. 재료를 그런 걸 정도 발라주면 두 분은 다 오늘 사포질만 좀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나무가 이 상태일 거예요. 잘라서 오면 이거를 가지고 다 이렇게 네, 마무리를 해야 돼요. 지금은 이게 지금 이렇게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아니 얘 정목이라던가 얘 붙인 거 아니죠? 그렇죠. 이게 합판처럼 큰 나무가 없죠. 통통한 거의 없죠. 다 붙여서 이렇게, 이렇게 붙이고 마감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아, 맞아요. 밑에니까 좀 보이는 애들은 좀 네. 이거 이제 도면 끝났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 가서 이제 같이 컴퓨터로 도면 작업하고 렌더링을 좀 돌릴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도면은 이제 이번 주에 넘겨서 이제 전원식으로 잘라 올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조립만 하시면 되게끔. 어디에다가 넘기시는 목재소를 알고 계신 데가 있어요? 네, 그냥 저희가 아는 데다가 그냥 이렇게 넘기면 커팅만 해주거든요, 거기서. 커팅한 걸 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좀 타카라든지 드릴을 좀 준비해가지고 저희가 준비할 건데 그걸로 이제 사포질하고 조립하면 될 것 같아요. 아, 타카로도 찍어버리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요 나무를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나왕 합판인데? 네, 이게 나왕 합판이에요. 합판의 장점은 뭐냐면 네. 집성이 아니라서 어쨌든 겉에는 이런 한 판의 무늬가 들어가요. 하나가 하나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죠. 일단 이런 집성목은 이렇게 계속 무늬가 끊기잖아요. 근데 이런 거 합판은 큰 판을 깔고 이 안에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라서 그래서 약간 이런 선반 같은 거 할 때 많이 만들어요. 아, 선반 같은 거? 네. 그래서 얘는 색깔이 입힌 거죠? 얘는 좀 어두운 그걸 바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약간 예시 사진들이니까 아무것도 안 바르면 이런 느낌인 거야. 발라야 예쁘다. 이걸로 만졌을 때 예시가 뭐 다르게 색깔을 제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는 그건 아니고 그냥 이것도 합판을 줌을 하면 그 색톤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아~ 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아, 밝은 색깔 있죠? 좀 밝은 색이 올 수도 있고 좀 어두운 색이 올 수도 있는. 얘는 못 찍었나 봐요. 얘는 나사로 얘는. 내가 만약에 나사를 받는다 해도 주먹 들어달라 그래야 돼. 아, 그거 어떤 거 주먹 들었지? 아니요, 그렇죠. 나사를 박기 전에 점 찍고 그 구멍을 살짝 뚫어요, 드릴로. 뚫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사를 박으면 돼서.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네. 오늘 해야 되죠? 오늘 이거 이제 저한테 데이터가 있으니까 저희가 한 번 더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작업을 해서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무슨 작업이요? 이거를 도면으로 바꿔야 해요. 요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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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이 칸막이가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안 보이는 데까지 보면 아홉 칸이거든요. 그냥 정말 쉽게 생각하면 지금 이런 방향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항상 저 저번에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이렇게 꽂고 요 사이에다 그냥 잔만 좀 넣을까. 아 근데 지금 근데 얘만 이렇게 놓으면 이동 중간에 네. 부딪힐 수가 있으니까는 낮은 칸 딱 높은 칸 말고 딱 그냥 그 낮은 낡은 칸 형식으로 그러면 이게 그래도 그 잔 아래 구멍이 꽤 크잖아요. 네네. 그럼 얘는 어차피 네, 요거를 좀 생각했을 때 지지대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고 네 그러면 이게 앞뒤로 이렇게 있어야겠네요.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 살짝 이 칸들이 좀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네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리고 이 정도 이렇게 두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제 생각에는 이게 이렇게 손잡이가 길면 좀 많이 위험할 것 같은데 이게 차라리 이렇게 트레이로 가는 게 어떠세요? 네, 뭐 손잡이가 이렇게 뭐 달린다거나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게 또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트레이로 네. 네, 이게 맞나요? 아니면 아니면 여기 조금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 네. 네, 이렇게 하면 그리고 만약에 네. 여기다가 네. 서랍 조그만하게 열어서 소주잔 들어갈 수 있고 이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이게 서랍을 꽂는 게 또 또 너무 이렇게 많아져가지고 네, 걔가 약간 요 정도에서 네, 아니면은 소주잔을 넣고 싶으면. 소주잔은 좀 작잖아요. 그게 특이한 거잖아요. 그러면 한 곳 정도는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딱 소주잔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딱 구멍으로 해가지고 소주잔 이렇게 두 개 멋있게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런 게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이게 구멍 크기들이 다 다른데 각자마다 이런 집이 있는 게 약간 이런 컨셉이잖아요. 여기 뒤는 소주병이고 와인병이고 와인잔이고 여기는 맥주만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위에서 정리가 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래는 그냥 이렇게 나무로 깔끔하게 하고 또 여기서 좀 더 바꾸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해도 되는데 뭔가를 이렇게 추가하는 건 이제 그만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형태적인 것만 좀 뭐 여기를 둥글게 하든지 아니면 얘는 어떻게 튀어나올 건지 이거를 손잡이는 뭐 위로 달 건지 아니면 이렇게 트레이 형식으로 다는 게 좋을지 이런 거를 좀 결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지금 형태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네, 네. 이렇게. 네. 그러면은 그래서 얘가 지금 얘 부분인데 그래서 다른 애들보다 얘를 조금 짧게 얘를 짧게 한 건데 마지막에 얘를 더 적어야 될 것 같아요. 걔가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사선처럼 기울어져야지. 애들이 좀 접어줄 수 있어요? 좀 내줘. 뒤를 이게 짧은 애들이 숨바퀴가 이게 쉽지가 않네. 접히나? 그쪽만 접혀요? 잘못하면? 이 길이 작다, 그러면? 네, 거기요. 이 장갑이 부잡아야 되나, 이게? 아니, 괜찮아요. 또 하면. 이게 잘 안 갈 거야. 이게 짧은 거는 이게 쉽지 않죠. 좀 접혔나? 좀 많이 접혔나? 좀 기울기가 좋은 거는 같은데. 톡 끊기거든요. 잘못하면 좀 접힌 것 같은데. 아까보다는 좀 접힌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고정을 시켜버려. 예상했던 그 그게 그 각도가 아니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진짜 얘가 나중에 얘가 없고. 얘 부분이 없고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휘면은 얘가 이렇게 달라붙어 있을까요? 이게 문제인데? 그래서 그것도 문제인데? 얘가 없어가지고 응. 그냥 이렇게 끝나면은 응. 뭐라 해야 되지? 더 간결하죠. 그렇죠. 간결한데 이게 있으려면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쪼아주는 뭔가가 있었어야 했어. 아 그래요? 부품이 그치 그치 그래야 뭔가 왜 얘가 하나 더 있지? 네, 그죠. 그래서 이게 너무 얘도 직각 직각이고 얘도 직각 직각이니까 이런 유선형으로 가도 좀 괜찮긴 해요. 약간 트레이가 약간 이런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캔들 사이즈는 똑같죠? 얘는 대중소가 없죠? 만약에 얘가 좀 대중소가 있으면 이 트레이를 가지고 이제 사이즈 크기만 해가지고 네, 대중소로 가는데 근데 지금 위에 올려놓는 게 크기가 하나니까 사실 좀 그거는 두 가지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 이게 아무리 하나긴 한데 하나는 트레이 겸 캔들 홀더고 트레이 기능이 같이 있는 거고 하나는 진짜 그냥 네, 그냥 홀더만 있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홀더만 그래서 뭐 얘가 가격이 좀 더 비싸고 대신에 이런 식으로 사실 상품을 구성을 한 게 맞아요. 좋아요. 한 개보다는 조금 더 구성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얘에서 뭐 살짝 이렇게 길어진 형태? 브라운도 있어요. 이게 약간 물감 같은 거라서 섞으면 이게 섞으면 막 이렇게 색깔이 나오는데 원색을 많이 쓰는 이유는 섞으면 또 그 색 맞추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이 그냥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런 유선형 이런 트레이는 이런 형태예요. 이게 어차피 위에서 이렇게 커팅하는 거라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유선형이요? 유선형으로 봐도 약간 이런 것도 트레이 이런 이게 트레이거든요. 살짝 이런 이런 느낌인데 이거 제가 봐도 유선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얘가 워낙 각이 져서 아크릴 색깔 같은 거는 약간 요런 색 말하는 건가? 약간 네, 약간 그런 네. 색깔. 이게 노란색이랑 약간 그 있어요. 브라운색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엔 두 가지 색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만나기예요? 네, 뭐 그런 식으로나 염색을 좀 살리려면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이제 이게 끼어질 수 있는 이런 네. 폼이 들어가는 거죠. 네네네. 틀려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형태만 오늘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어렵게 잡을 필요는 없고요. 뭐 어차피 여기가 뭐 좀 더 뭐 이렇게 희애나 희애나 이게 크게 상관없거든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형태로 그냥 하면 돼요. 그냥 그 사이즈만 좀 잘 맞추면 돼요. 얘가 잘 들어가야 되고 저희 지금 잡은 이 비율이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떻게 들어가고 요 정도에서 좀 뭔가가 하나만 올라갈 수 있는 요 정도 구성이 좋은 것 같아요. 얘가 가운데보다는 여기가 맞는 것 같아요. 네. 나무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마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나무의 그 색을 좀 살리는 방향으로 가면 오일이나 약간 이런 종류를 쓰고, 만약에 나무에 색을 입히고 싶다 그러면 컬러 스테인 같은 걸 써요. 아, 오일 스테인이고 컬러 스테인? 네네. 근데 제가 알기로 문고리닷컴에서 굉장히 많은가 봐요. 여기가 약간 요 DIY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곳이에요. 그래서 셀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잘 정리를 해놔서. 거기는 좀 비싸죠? 여기 아니요, 그게 또 비싸진 않아요. 그냥 시중 그런 데보다는 싸요. 네, 별로 없네. 스테인이라는 게? 네, 스테인이라는 게 약간 나무 마감재 이거 보시면 이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되게 달라요, 그것보다. 그래서 하나씩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걸 좀 느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합판을 써도 뭘 바르냐에 따라서 또 이게 표면이 달라지거든요. 보면은 이게 요즘에는 좀 이게 잘 설명이 돼 있어서 이거를 바르면 이건 약간 이런 느낌을 내는 거예요. 빈티지한. 하얀색도 있고. 이게 좀 빈티지한 느낌.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색깔도 다 정할 수 있어요. 이 오일을 사면 결국 이 마지막 나무 색이 이런 색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든지 이거는 약간 브라운 톤 이런 느낌이 나는 스테인이고. 또 선생님 다음 주에 오이스테인 가져오신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요거를 저는 그냥 기본만 가져오려고 하나. 그냥 이렇게 좀 투명한 거, 투명 그냥 발랐을 때 그냥. 네. 근데 만약에 이런 게 필요하면 그냥 직접 이게 사실 7,500원 요 정도밖에 안 해서 사실 원하는 걸 구입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느낌이 모르니까요. 그죠. 네, 뭐 하는데 느낌 모르니까 어떻게. 여기가 수성이네요. 네, 수성 우수 이런 애들은 또 느낌이 다를 거예요. 보면은 또. 이런 컬러가 있는 거예요. 발라놓으면 나뭇길을 보이면서 이런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색을 되게 많죠. 네. 이거를 고르면 되는 거예요. 완전 이 색깔은 안 나오겠지만 어느 정도 이. 아, 그럼 이쪽에 네. 그래서 이제 뭐 얘는 약간 어두운 색, 얘는 좀 컬러가 들어갔네. 이렇게 하면 또 구성이 또 컬러
때문에 또 완전 달라지잖아요. 이제는 그런 작업을 하는 단계. 난 문고리닷컴에 스테인이라고 참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가 가격도 비교적 저렴해요. 한 제일 작은 거 사면 되는데 8,000원 요 정도 하니까. 250ml면 어느 정도 칠할 수 있는 건가요? 요거 정도 칠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그 큰 만약에 한 색으로 다 한다고 하면 500을 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아, 꽤 많이 들어가네요. 500ml도 사실 그 약간 물병 작은 크기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250ml가 180ml 있죠? 네, 그렇게. 네, 근데 이걸 막 이렇게 들이붓는 건 아니고 그 스펀지 같은 걸로 이렇게 살짝 찍어서 스펀지로 발라요. 이렇게. 네, 붓보다 이렇게 스펀지로 이를 먹여서 이렇게 바르면 잘 발려지거든요. 네. 그 다음 주에 스펀지 같은 거 저희가 준비를 할 텐데 만약 이런 나만의 좀 색깔을 원하면 본인이 직접 주문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지금 고민이 이렇게만 하려니까요. 네. 합판이 많이 타는데 이를 세트로 한 두 개 하면은 두꺼운 거를 여기 넣고 싶을 때 이 두 개씩 겹쳐버리면 아 네. 어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가 두 개가 아니 얘가 두 개가 있으면은 이렇게 하면은 한 걸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되거든요. 네. 똑같은 걸 만약에 똑같은 걸 한다면 이런 식으로 DP를 하는 게 낫죠. 그렇죠? 네. 넓은 게 올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뭐 여기는 좀 더 깊숙한 걸 넣을 수 있고 그래서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하나를 더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제 선택이죠. 하고 싶은데 얘를 넓게 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똑같은 거로 그냥 하는 게 나을까? 이왕 하는 거 좀 다른 비율로 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똑같은 걸 두 개를 하는 게 나을까 이런 고민인 거죠. 저는 그냥 이렇게 똑같은 걸 두 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똑같은 걸 두 개를 해도 뭐 이게 같은 거라도 저번에 이게 진짜 다양해지거든요. 그레이션에 따라서 이런 괜찮죠? 네 이렇게 기대놓으면은 그거랑 이게 약간 앞뒤로도 이렇게 둘 수가 있어서 얘는 벽에 붙이고 얘를 살짝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도 좀 구성을 하려면 어쨌든 지금 비율은 3개가 들어가서 딱 적당하거든요. 3개가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두 세트가 나오면 좀 더 다양하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똑같은 걸로 두 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만드는 게 별게 아니니까, 그죠? 네, 만드는 거는 이제 사실 이런 도면이랑 처음에 이런 비율 잡는 게 힘들지 어쨌든 자르고 하는 건 기계가 자르기 때문에 마지막에 저렇게 사포질이랑 네, 사포질이랑 이렇게 끼고 이게 탁 이렇게 박음질 정도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다 517, 스테인7 정도? 얘는 가서 알아보셔야겠네요. 얘는 아마 작업을 하시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떻게 스테인은 어떻게 좀 찾아보시겠어요? 네, 찾아보세요. 네. 저 이제 세트가 많아지니까 색을 좀 다양한 네. 모던하게, 노멀하게 하고 이제 이렇게 포인트로 몇 개 다르게 아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색을 막 많이 써도 되게 유치해지거든요. 네, 그렇죠. 그냥 기본 그냥 나뭇결 살리는 거 하나랑 이제 이런 작은 얘들 하나만 하나 좀 색깔을 좀 줘서 하는 게 좋아요. 하나 정도 하나만 두 세트면 이제 두 개가 되겠죠. 조그만 거만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스케치를 해서 색연필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아, 네, 한번 네, 색연필을 해보면 또 좀 느낌이 또 오거든요. 그러면 스케치를 이런 식으로 할까 아니면 쌓는 형식으로? 이제 스케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나왔으니까 이렇게 정돈된 스케치는 이제 필요 없거든요. 그냥 이렇게 러프하게 해도 돼요. 이렇게 울퉁불퉁해도.
있는데 아, 이런 식으로 얘가 빨간색으로 들어간다면 이런 식으로 계속 좀 낙서처럼 스케치를 하는 게 지금 이렇게 정돈이 돼도 되긴 하는데 이런 게 더 구성 해가지고 네. 약간 넣은 거고요. 이 라인을 이렇게 잡은 거죠. 네. 라인을 저랑 조금만 더 잡아. 라인을. 이게 라인이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이거를 이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삼각형에서 변형된 느낌이거든요. 근데 삼각형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가 살짝 안 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꼭지점들이 이 형태가 좀 변형이 돼서 지금 이렇게가 된 것 같은데 너무 이게 그래서 변형이 된다 살짝 이런 식으로 된다거나 아니면 좀 더 삼각형을 살리려면 이런 식으로 된다거나 이렇게 두께가 들어가면 식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사실 이런 하나 둘 오각형이 좀 많이 없어요 일상생활에 그래서 좀 특이하게 보이는 거기도 해요. 좀 더 과하게 하면 이제 육각형으로 가는 거죠. 육각형 가면은 육각형이 생각보다 그리기가 어려워요. 이게. 좀 안 예쁜데 이거 뭔가 모르겠는데 이게 더 이쁘죠. 아니면 아예 칠각형으로 가면 육각형이네. 이런 식으로 모서리를 좀 생각을 하면서 얘는 이제 시점이 3개고 얘는 2, 3, 4개고 얘는 5개잖아요. 이런 걸 좀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삼각형은 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한 4나 5나 6 요 안에서 좀만 더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어려우면 이게 꼭지점을 이렇게 잡아버리고 이 자로 한번 이렇게 그어버려요. 큰 틀은 이렇게 잡아버리고 올라갔을 때 좀 이제 곡선으로 들어가니까 곡선이 그리기 좀 어렵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이렇게 틀이 있으니까 좀 더 그리기가 편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리면 조금 더 그리기 쉬울 거예요. 네. 그래서 밑 스케치는 연필로 해서 좀 나중에 지우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좀 네. 와. 잘 써야 될 것 같아. 저 요 빨간 요 빨간색. 얘랑 얘를 섞었어 봐요. 나중에. 아 우선 이거 해보고. 일단 해보자. 네. 되게 귀엽겠다 이거. 얘 두께가 몇이에요? 얘는 네. 한 5cm 정도는 잡아야 될 것 같은데. 5cm요? 5cm면 되게 두꺼운데? 아 두껍나요? 근데 또 그게 필요하시면 잡아야죠 5cm는. 아, 네. 얘가 무거우니까 어느 정도는 지켜있는 정도. 깊이 어차피 얘가 좀 있으면은 알도 좀, 이렇게 약간 좀 만만한 높이는 150이거든요. 요 정도. 아. 근데 좀 낮을 것 같죠. 네. 그러면 한 이게 제가 한번 어차피 여기 앞에 손잡이가 이렇게 달릴 거면 손잡이도 좀 어느 정도 두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얇거든요. 그러면 24는 어때요? 24? 24요? 24 높이가? 높이가요? 네. 한 이 정도? 한번 이렇게 쟀을 때 한 24만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들어간다 치면 24면 이 정도 올라오겠죠? 이 정도 좀 나 그 한 30 넘 30 넘는 게 좋으려나? 이게 나무가 그렇게 두꺼워지면 또 잘 없거든요. 합판이, 아, 네, 이게 있구나. 24까지. 그냥 결국 요 나오는 합판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게 좋아요. 24. 24면 합판은 못 쓰고 이 위로 올라가면 지금 저기 나무 작업하시는 분들이 네. 쓰는 그런 집성판. 네, 집성 판재가 있어서 또 나무를 고르셔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 나무는 지금 오크랑 네. 히노키가 있어요. 이 둘 중에 고르면 될 것 같거든요. 히노키는 살짝 밝아요. 약간 사우나 그때 쓰는 나무랑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이런 좀 밝은 애고 히노키는 그리고 오크는 얘보다는 살짝 더 어두워요. 좀 달라야 돼. 요게 오크거든요. 아~ 제가 볼 때 와인이랑 오크가 좀 어울릴 것 같거든요. 보통 와인집 그런 약간 요런 둔탁한 나무 있잖아요.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둘 중에 고르는 게 좋거든요. 네. 네. 어떤 게 더 좋으세요? 밝은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약간 중간 게? 야, 얘 히노끼는 약간 밝은 그죠. 그러면서 약간 무늬가 약간 좀 여성스럽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얘는 조금 그 무늬는 게 조금 더 거칠죠. 네. 네. 그 차이예요. 히노끼는 되게 고와요. 좀. 그럼 가격 차이도 많이 나요? 570원, 300원. 차이 안 나네. 아무래도 오크가 더 비싼 게 한 것 같아요. 근데 크게 요 정도 자르는 거는 이제 얘가 몇에 몇이에요? 지금 얘가 네. 약간 여유를 줘가지고 한
40으로 잡았거든요. 일단 여기까지가 30이니까 한 예, 한 35 정도 되겠다. 그러면 350에 폭은요? 350에 폭은 지금 25로 잡았어요. 250. 네. 담기를 하면 아, 한 12,000원 정도 나오거든요. 지금 자동으로 계산해서. 네, 요판 하는데. 그러면 여기다 이제 손잡이를 잡고 여기를 약간 둔탁하게 해서 알 주고 하면은 완성이죠. 네네. 요 정도로 해서 끝내면은 저희가 12월 첫째 주가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아, 그래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 한 세 번 남았네요. 지금 그래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게. 큰일 났네. 여기다 그러니까, 그럼 소주잔을 하는데 소주잔 두 병을 먹었는데. 가능해요? 아, 소주잔이요? 아, 이거 가능할까요? 이날 빠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네, 안 빠져요. 절대 그러면 안 빠져요. 그러면 할 수 있거든요. 그 소주잔 규격은 인터넷에 치면 나올 거예요. 하면 이 저는 소주잔 없이 하면 이렇게 아 소주잔 있어야겠다 소주잔이 이렇게 하고 게 지금 이 비율이 네. 와인잔 여기 들어가고 소주잔 지금 여기 들어가면 딱 맞거든요. 그러면 딱 소주잔 와인잔 네, 맥주잔 그래서 이게 보기가 되게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게 세트인 거죠. 네네. 약간 요리집 같은데 가면 만약에 이 세트가 규정에 맞게 불러 먹어라. 이 약간 요렇게 세트가 구성이 돼서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탁 나가서 소주 먹고 맥주 먹고 와인 먹고 네. 괜찮을 것 같은데? 밥을 얼마 정도 주는 게 고? 그래서 요거는 조금 넉넉하게 식혀서 네. 또 여기서 또 가공을 해야 돼요. 아 그렇죠. 가공비가 들어가. 아마 가공비까지 하면 제 생각에 한 5-6만 원 정도면 다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하나 만든 다음 셈 치면 근데 지금 풀어야 될 거는 소주잔이랑 여기 알값을 어느 정도로 네, 할 그쵸. 거냐랑 손잡이는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손잡이는 기성 손잡이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손잡이는 이렇게 볼트 형식으로 박힌 건가요? 나사못이? 손잡이가 약간 그 빈티지한 그런 손잡이 있잖아요. 아, 요런 것도 괜찮아요. 예, 예, 요거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오히려 이런 게 잘 되겠다. 요거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게 1200원밖에 안 해요. 이거 만들려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나사로 이렇게 밟으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얘를 그냥 두 개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네. 네. 딱, 이렇게. 요거를 주문하시면. 이것만 집에 가서 주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 사이트 제가 알려드릴게요. 혹시 그 번호 알려주시면 제가 메시지로 보내드릴게요. 번호를 알려주시면 010?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네. 2484 2484 5657이요. 5657이요? 네네. 혹시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요건데 한번 요건데 이걸 꼭 이번 주에 구매 월요일날 바로 구매를 하셔야 아마 오셔가지고 할 거예요. 그럼 제가. 나사까지 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사 아니요 나사를 아 그냥 기존에 썼던 거? 지금 보니까 기존에 사용하던 손잡이 고장 아 나사까지 주는 것 같아요. 근데 나사 필요 없으면 선택하면 나사를 안 주고 그냥 나사까지 같이 해가지고 주문한 게 좋고 제가 볼 때는 규격이 두 개거든요 지금 큰 거랑 작은 아 90mm랑 네 요거는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96이랑 지금 보면 이게 128 이게 네, 네. 뭐 요거는 이렇게 원하는 사이즈로 해서 좀 아니요 그냥 일자로 그냥 가장 기본 구성으로 네 아 근데 저는 이게 없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만약에 흔들리면은 이게 네. 부딪히지 않을까 이게 파이는 양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파이더라도 요 정도밖에 네. 파이니까 혹시 이렇게 해서 또 술이 또 이게 또 가려져 버리니까 아 그러면은 이게 라벨이랑 이런 거 다 붙여야겠죠? 네. 이게 소주잔 같은 경우는 올라오는 순간 안 보일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렇죠 컨셉으로 그냥 이렇게 컨셉으로 그냥 네, 보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고 그 정도로 마무리하면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러면 완벽한 이제 사이즈가 나와야겠죠. 지금은 대략적인 사이즈고 완벽한 사이즈를 도면으로 이제 좀 아까 처음에 정리하셨던 것처럼 기입을 하시면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 2일에 딱 이런 식으로 이제 탁 DP를 하면 멋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네, 좀 근데 24는 좀 많이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쁘게 올리려면 한번 이렇게 바르고 한 번 더 이걸 이렇게 사포질을 하고 부분에 다시 얘가 들어가는 그러면 좀 더 이게 곱게 올라가요. 한번 그게 페인트를 뭐를 발라도 한번 이렇게 얇게 한번 더 밀어주고 다시 한번 올려. 아, 네, 그렇게 이게 그렇게 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그 설명 들었을 때 5-7 같은 거 저희가 말했었잖아요. 5-7은 한 5번 막 7번 이렇게 올라요. 네, 올리고 말리고 올리고 말리고 그러면 걔는 완전 나무가 코팅이 돼가지고 뒤틀림도 없어지고 거기 위에 약간 식용으로 이렇게 올려도 괜찮을 정도로 되거든요. 네. 정말 다양하죠. 네. 만든 다음에 그래? 아니면 조립하기 전에 칠? 그게 좋긴 한데 아마 시간상 이게 만들고 칠해야 될 거예요. 네, 그렇게 더 마무리를. 일단 게 상관이 없나 봐요. 네, 그냥 이거를 칠하고 조립을 사실 하는 게 더 깔끔해요. 사실 이런 데라든지 볼 때. 근데 아, 한번 칠하면 이게 마르는 동안 또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다음 주가 최종 메이킹이고 최종 메이킹. 네, 최종 제작이고 그 다 다음 주가 수료예요. 지금 일정상. 그렇게 네, 지금 일정으로. 네, 저희가 제가 말씀을 안 드렸구나. 저번 주에 이제 말했던 게 언제죠? 보면 25일 25일이고 그 다음 주 벌써 12월 2일이에요. 그러니까 12월 2일 날 다 같이 만든 것들로 이렇게 발표로 네, 9일이 종강이긴 한데 9일 날은 그래서 저희가 그 전시 구경하는 걸로 그쵸, 하나 더 남았죠? 네, 하나 더 남았는데 그 코엑스 쪽에서 그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저희가 티켓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아, 참여를 해가지고 12월 9일이요? 네. 비워놔야죠. 네, 12월 9일. 네, 그래서 요거를 최종 수업으로 이제 가는 아, 거예요. 2일이. 그래서 2일까지 다들 지금 만들어 돼가지고 지금 저희가 빠르게 빠르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되게 빨리 갔죠, 벌써. 네, 정말 빨리 갔네요. 네. 우리 20분이 안 남았네요. 그죠. 바쁘네. 다 하실 수 있어요. 어 이제 다음 주에 이렇게 조립만 하시면 끝나기 쉽겠는데? 잘 맞았잖아요. 딱딱 맞는데요? 예. 네. 이거 타카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피스로 하실 거예요? 피스하면 이게 간에 따라 가지고 그죠. 내가 먼저 저번에 피스로 봤는데 피스를 받기엔 너무 얇죠. 핀타카. 네, 네. 핀타카. 그럼 저희가 그 에어타카는 준비가 좀 힘들 것 같았고. 아니 난 있어. 네. 가지 있어. 내가. 그걸 가져오시게요? 네? 그걸 가져오시게요? 지금 차에 있어요. 아 지금 차에 있어요? 네. 컴퓨터에 다 있어요. 아 그러면 혹시 혹시 다음 주에 좀 가져올 수 있을까요? 저희가 전기타카를 좀 준비하긴 하는데 네. 전기타카가 좀 약할 것 같아가지고 있어요. 다음 주에 여기서 같이 쓸 수 있을까요? 쓸 수 있죠. 감사합니다. 그 다음 주에 꼭 타카만 핀타카로 쓰니까 네 여기 뭐 붉은 되게 백사짜리 어 30짜리 네 30mm짜리 30짜리면 불안하면 이제 중간에 이제 피스 네. 한두 개씩만 더 봐가지고
기스가 튼튼하긴 튼튼하거든요. 근데 이게 무거운 거 안 먹다니까. 맞아요. 다음 주에 그러면 꼭. 네. 네. 근데 이게 정말 한 몇 밀리긴 해요. 몇 밀리 차이로 이게 안 들어가요. 몇 밀리면 항상 굉장한 거네요. 한 3밀리, 한 2밀리 이런 차이로. 2밀리. 여기. 3밀리. 한 3밀리. 요거를 이제. 근데 이거 이제 자칫하다가 사포질 너무 열심히 하시면 약간 사건으로 되거나.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걸 추천해요. 그냥 이렇게 구멍을, 아, 네, 구멍을 뚫어서. 거기 이렇게 메꿔도 되죠. 아. 그 매드. 굳이 또 그러겠군. 그게 그렇게. 근데 보통 CNC로 만든 그런 이런 접합가구도 이런 걸 또 많이 사용하기도 해요. 이거 자체가. CNC? 네, 그런 저희가 하는 이 나무 자르는 방법이 이렇게 나무 CNC로 해서 막 자르는 건데 이렇게 해서 만든 나무도 가구 같은 거는 이런 걸 많이 써요. 껴줘야 되다 보니까. 하죠 뭐 이렇게 하죠. 어차피 색깔 들어가면 또 구멍이 맞을 네. 네.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많거든요. 네. 이거를 아마 다 사포질 하기에는. 네. 맞아요. 많이 힘드실 거예요. 또 이게 두 개를 만드실 수도 있으니까 네. 차라리 네. 사포질을 좀 더 이렇게 곱게 하는 게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 좀 마감을 더 하는 게 나아요. 합판 다 사용해가지고 그냥 할까 봐요. 아, 그럼 많이 만드세요. 사람이 두 명인데 한 세트씩 나눠가져도 그 진짜 많이 나올 텐데. 그러면은 한 세트, 두 세트 한번 해볼까요? 한 판에 몇 개 나와요? 한번 딸들이 되게 조그만 있는 데들이 많거든요. 아, 그럼 여기다가 넣어주면은 그럼 거의 한 그래도 괜찮을 것 같긴 해. 한쪽 벽을 거의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예요? 네. 맞아요. 판매를 해도 되겠는데요? 근데 원래 그게 맞아요. 원래 그 정말 최소 수량으로 나무를 맡길 때 한 판 단위로 이렇게 자르거든요. 왜냐면 그래야 좀 단가도 많이 떨어지고 제작을 할 때. 뒷면은 또 안 보이니까. 아, 저는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돌리는 것도? 예? 돌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뚝딱해야지, 아. 이게 또 저기할 되니까 높이가 또 이게 받침이 있어야 되니까 중심을, 이 받침이 있어야만 이게 또 돌아가지 저기, 여기서 이게 아, 요 받침만 있으면 되는데 뭐, 예. 이 상태로 하면 되는데 뭐 요거 여기가 지금 너무 좀 딱해졌다는 거죠? 예. 엄청 벌써 칸이 네 칸이 되는 거예요. 이거 띄워버리고 요거 띄워버리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회전 안 하면은 굳이 이것도 필요 없고 그래도 이게 되게 잘 맞춰서 자르셨는데 애 먹었어요. 아, 얘가 없어지니까 여기 위에 뭐 이렇게 딱 그냥 장식용으로 굳이 뭐 물건 넣을 필요가 없으니까 어떤 무언가 하나를 위한 이런 공간들이 될 것 같아. 그리고 더 작게 예. 이 버전으로 어차피 이 포인트니까 장식용이니까 이거 굳이 크게 할 필요 없이 네. 이 정도만 해도 이 정도만 해도 조금 이 저기 폭에 비해서 좀 높잖아요. 조금 낮춰서 1cm 정도 줄여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얘는 약간 큰 버전이 되는 거고 네. 걔는 좀 작은 버전에서 두 개 같이 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것도 지금 피스를 그냥 박다가 네. 피스가 똑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틀어졌어.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아, 돌다가 틀어지니까는 이게 틀어져가지고 안 맞잖아. 아, 좌우 중앙으로 안 맞잖아. 아. 틀어지잖아. 그래도 나무도 다른 것도 좀 힘들더라고요.
나무가 쉽지 않아. 이렇게 동그랗게 자르는 게. 최대한 맞춰서 자른다고 했는데도 파먹고 막 그렇다고. 쉽지 않죠. 손으로 자른다는 게. 이것도 지금 틀어졌잖아. 붙이면서 틀어졌나 봐. 그래도 잘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나 더 만드시는 거죠, 다시. 다음에 만드는 거는 조금 더 깔끔하게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하나 더 해가지고 얘도 하나 다시 하는 거죠? 낮게서 낮은 버전으로. 다음 거는 조금만 더 깔끔하게 연필선도 조금만 지우고. 아,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가 최종 제작이고 그 다다음 주가 이제 좀 만든 걸로 발표를 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때 이제 제품이랑 좀 여기 같이 올릴 만한 걸 가져와서 좀 이렇게 보여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여기 그런 다육이 같은 거 하나 올라가도 귀여울 것 같아요. 작은 다육이 있잖아요. 작은 다육이 같은 거 이렇게. 아, 그런 걸 이렇게. 아, 도자기 할 수 있어요. 네. 요런 데 하나씩 이렇게 올라가면 귀여울 것 같아요. 그런 거 올려놓기에는 이게 좀 너무 큰 거니까 낮춰서 살짝 해놓으면 지금 이 상태에서 다육이가 더 꾸마는데 좀 이렇게 좀 기네. 다육이인데 좀 기네. 아예 안 보여. 이건 상당히 작게 만들어야 돼. 살짝. 22cm 정도의 이제 지름을 주면 한 요 정도 돼요. 근데 어때요? 너무 둥글었나? 어쨌든 요 사이즈는 나중에 다시 키울 거거든요. 많이 줄어들어서. 요 굴곡만 좀 보면 이게 한 20 정도고 좀 조금 큰 것도 같으니까 한 10 정도면 한 요 정도예요. 근데 10 이상은 해야 될 것 같아요. 10이나 아니면 15 요 정도. 네. 15 정도. 지난번에 노래 틀었었는데. 음악 나오고 그리고 또. 너무 좋아. 수인데. 약간 지난주가? 틀었었는데. 그것을 통해라고. 아, 그게 방송에 나가면 또 저작권 때문에 좀 그렇대요. 요런 느낌으로 나오는데. 네, 어머, 한번 볼게요. 완전히 일단 군대 모양이 됐네요. 몇으로 해요? 두께? 10. 10이요? 네.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어쨌든 껴질 거니까 아크릴 투명하게 이렇게 보일 거예요. 꽂았을 때 이런 느낌인데 괜찮으세요? 라인이? 이거는 어때요? 라인은? 이렇게 이제 다음 잡을 게 그런 것들이에요. 이기를 또 직선을 갈지 않으면 이렇게 좀 이렇게 지금 그림은 이렇게 동그란 것 같거든요? 근데 내가 너무 아카데미에서 많이 배워가지고 그냥 사무실 시계에서 미안하다 이래가지고 하겠다는 게 하는데 우리 세상에 다들 전문가들이 나 요즘에 그냥 공부만 해야 되는 거다. 시험이 있잖아. 시험이 돼요? 네. 무슨 시험? 수업. 아, 시험. 그렇게 선생님들이 많이 쓰는 몰랐어. 많이 신청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전체적으로 다 했으니까 신청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받았습니다. 곡선이 안 예쁜데. 만만하게 가면 얘가 지금 선이 안 닫혀져서 이런데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뭐 약간 더 이렇게 곡선적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여기만 약간 라운드 값을 주고 이은은 선은 직선으로 이렇게 쫙쫙 가든지. 근데 어떤 게 더 좋으세요? 만약에 이런 곡선을 원하면 이거를 스캔을 해서 잡는 게 더 편해요. 이게 텀더로 잡을 수 있긴 한데 윗라인만 봤을 때 저는 검정색을 염색할 거면 이런 요런 약간 무거워. 네. 그럼 좀 더 큰 게 나을 것 같고. 네. 좀 더 키우는 게. 그래봤자 얘가 사이즈가. 한 228cm거든. 한 30cm 정도인데. 얘가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거든. 그죠? 네. 이 정도 크기로 해서. 그러면 쓸 때 이제 또 얘 위치를 잡으면 돼요. 얘가 약간 요로 그러면 얘랑 라인을 이렇게 맞춘다든지. 두 판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아직 완성품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실제는 이제 완성돼서 이렇게 제작을 해도 돼, 한 판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립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뭐 이거 자체로 트레이로 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이걸 어떻게 붙이냐가 좀 그거거든. 붙이면 이게 표시가 많이 나요? 본드로 붙이면 좀 많이 나요. 그래서 저희가 말한 거는 여기 이런 데다가 그 핀 같은 게 있어요. 네,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쨌든 손이 많이 가죠, 더 아무래도. 이거는 좀 정하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정말 간단하게 쉽게 가려면 이렇게 가는 건데 네, 그냥 아크릴로만 가면은 어쨌든 상품으로 보시면 가격이 많이 다운되고 텐데 어쨌든 좀 더 너무 쉽게 만들어 느낌이 좀 들 수도 있어요.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커팅할 때 여기 구멍을 좀 뚫어서 그것을 이렇게 두드려야 되거든요. 네, 아일렛. 아, 가볍게 할 것 같은데 투명한 애에서 이런 애가 있으니까 그게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비싸다셔. 아, 또 비싸요? 그래서 오 진짜? 제 생각에 두 개를 만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요 방식 자리 하나랑 어차피 아크릴은 그렇게 힘들진 않으니까 하나랑 얘만 있는 거 하나랑 해서 뭐 어쨌든 아무리 이렇게 해도 본인이 이제 만들기가 좀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서 판매를 생각하시는 거죠, 이거. 얘는 좀 더 두껍게 씌우니까 해서 얘는 구멍을 그러면 막 여기 꼭지점마다 하나가 있어야 되고 네. 지금 네 개니까 네 개를 뚫어서 가는 걸로 하고. 저희가 이거를 커팅을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다음 주 이거 염색하고. 네, 그래서 색깔을 좀 알려주시면 검정색으로 염색을 하고 싶던 것 같아요. 검정. 이게 약간 길어서 투톤이 좋을 것 같긴 한데. 검정색이랑 다른 색을 하나 더 섞는 게. 아 이거는 이 다 본체를 미술해가지고 투명으로 해야되나? 너무 실패를 넣으면 거기다 하잖아. 그 시크대 텐트 이런 거 아래는 한 개짜리는 안 했죠 아직. 네. 왜냐면 하나 세트 입 것처럼 보기 나올 거라니까. 한 개짜리도 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정리해서 오늘 안에 정리를 하면 벌써 4시 10분이네. 이것도 그 두 가지 색깔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시크대랑 하나의 세트로 보이니까 그거 하나에 그걸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쵸? 이제 수업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 저희가 이제 다음 주가 만드는 작업은 거의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리고 다다음 주 12월 2일에 최종적으로 이제 만든 작품을 가지고 발표하는 날이 될 것 같고 그 다음 주 12월 9일에는 전시장 구경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시장 티켓이 저희한테 좀 있어서 그걸로 해가지고 하면은 구경도 되고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다 도면을 좀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다음 주에 최대한 만들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또
오늘 이제 안 오신 분들이나 이제 여건이 좀 안 되는 분들은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전에 모형물로 만들었던 거라도 만들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이만 시간이 됐으니까 천천히 정리를 하시고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